하나 드릴까요? 아, 네, 하나요. 감사합니다. 테이크아웃.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는 가래떡이랑 옛날하고 튀김을 뭐 할까? 아이 레이디 앤 젠틀맨이다. 오랜만에 우리 할매를 먹으러 왔어요. 아, 네. 우리 할매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크지마다. 와,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겠다. 어유, 크다, 크다. 여기 또 짜떡이 맛있다고요? 어, 맛있네. 응. 의외로 맛있어. 맛있어. 우와, 고기가 가득 찼어요. 고추튀김. 튀김 봐. 처음엔 그래. 아. 고추전을 먹는데 명절 생각났어요. 나도 명절에 가다 말게. 오늘 이제 떠갈 거야. 플러덩치가. 아이고. 덜해야 될 것 같아요. 오징어는 찍어 먹어야지. 탱글탱글하구만. 이것을 여기 찍어 먹으면 굉장히 민폐겠지? 괜찮아. 괜찮아? 어. 내가 먼저 솔솔솔솔 먹어. 아, 좋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먹어보고 싶었어. 전혀 모르겠다. 콜라보는 없네. 제 생각으로 이게 섞여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걸 찍으니까 이 맛이 더 강해서 이 맛이 나요. 나 이제 확실해졌어. 어. 나 밀떡 받아. 네. 응? 밀떡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벌써 딱딱해졌지? 아니, 나 딱딱한 건 좋은데. 어. 그냥 뭔가 그 밀의 말랑함이 좋달까? 밀떡은 약간 매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 그 표면에 그런. 맞아, 맞아. 뭐 떡멀리에 나셨어?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새우를 가장 마지막에. 오, 새우살이 살아있군. 아, 로켓트 같고. 맛있다. 한 마리 2,000원이 나길래 뭔가 했더니 맛있네요. 항상 고민되는 꼬리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은 먹는다. 안녕히 계세요. 디저트 먹으러. 아, 고양이 발견.
귀여워. 아가다 아가. 갈게. 들어가 들어가. 어, 이거랑 같이 먹어야겠다. 오, 파티야가 신난다. 15초. 됐다. 아이고. 오, 두 가지 맛이 들어있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맛있다. 제가 세 번째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야 전자레인지에 살짝 그 돌려먹는 걸 이제야 해본 것 같아요. 훨씬 낫군.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워낙 얘가 달기 때문에. 이거 15초 데우고 살짝 그 한 김 식힌 다음에 그러고 먹으면은 맛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포커도 이제 필요 없어. 아니군, 필요하군. 이렇게 입어야겠군. 겉옷을 못 입지. 겉옷 입고 머리 묶고. 아, 됐다. 웬일로 땡기는 게 없네. 그날이야. 아이고.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딱 시작하면 그날은 입맛이 싹 사라지더라고. 보통은 뭐. 그날 막 땡긴다고 하지 않나? 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아. 나는 그 전날 3일이 아주 그냥 미친듯이 막 좀 완전 드려라 드려라고 그 시작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 같아. 아직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이것도 바뀌더라고. 이것도 2022년 버전이다. 아, 뭐 먹지? 아, 이거 해야지. 고민인데 이걸로 사봐야겠어요. 가리비도 가격이 괜찮아요. 와, 미쳤다 미쳤다. 고기도 50%. 뭘로 하지? 삼겹살로 사자. 이거 할까? 좋아. 색깔이 곱군. 아이고, 마지막 치킨이 4시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끝났어요. 아이, 또 누구야 이거. 야, 가잖아? 어, 오빠가 가자. 아, 이거 맥주가 90원밖에 안 해요. 사야겠다. 고마워. 두 캔. 이건 왜 싸? 그니까. 오, 좋다. 메루나에서 550원. 못 참지. 우와, 참치 살 때 됐는데 1+1이래요. 어, 이거 안 먹어봤지만 그냥 한번 사봐야겠어요. 파도 하나 사야겠어요. 어, 뭐지? 얘는 5개더라고. 아, 똑같군. 그렇다면 가져온 애를 데려간다.
먹어요? 이것도? 어.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새우깡이래요. 새로운 도전. 포크로 파채 만들기. 과연 잘 되던데 거기서는. 아, 힘을 좀. 오, 생각보다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내 요령이 없는 건가? 아, 이거 아닌데. 모르겠다. 칼로 해야겠다. 어? 아, 아니야. 네 개 정도는 올려줘야지. 네, 여기 가운데다가 고사리를 올려줄 거야. 이것은 제주식. 아, 그러고 보니 레이저도 준비했어. 아, 맛있겠다. 아주 국내산이라서 상태가 아주 좋고. 맛있어요. 아. 아, 진짜 맛있어. 990원짜리 맥주. 이거 왜 990원이지? 행사. 오. 맛있는데? 오, 완전 맛있다. 오. 오늘 상당히 득템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아주 좋고. 짠. 짠. 사와야 되나? 또 가? 이거 훌륭한데 이거? 이거를 조금만 사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가봐, 10캔 만원같아. 해봤자 만원밖에 안 돼. 네, 4캔에 만원. 요즘에 11,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어, 대박이다. 이런 것만 아주 그냥 손발이 아주 그냥 쿵짝쿵짝. 동선이 참 동선이 참 그래요. 상이 좁다 보니. 아니, 고기가 거의 뭐 한 3.5인분 되는 것 같았는데 다 먹을 줄 알았어요. 이상하다. 아까 많아 보였는데. 캠핑 온 것 같다. 하지만 바다도 미끌미끌 난리 났지. 양만 한 번 심어주고. 아이고. 나아갔다. 매너 겸샤, 대박. 겸샤. 어. 짠. 에일의 향이 확 나는 거예요. 어, 맛있다. 어, 이게 더 맛있다. 어, 진짜? 내일 가. 진짜. 아, 이거. 샌드스타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에이, 피자나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매장에서 먹어도 돼요? 네네. 네. 아니 뭐 이벤트 준비했어?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언니 고르시는 발 눌러주세요. 네. 이 집은 처음이라 이 브랜드 자체가 처음이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어. 역시 모를 때는 첫 번째 있는 거. 픽. 저 슈퍼 이거랑요. 네. 그리고 그냥 오리지널 도우랑 그리고 콜라 제로 있나요? 제로는 아, 없어요. 그럼 이거 1.25리터 할게요. 네. 아. 나름 그거네. 식단 관리하네. 에이, 그 정도는 해줘야 저희 상당히 찜질방 조명이에요 지금. 너무 따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언제요? 왜 오랜만 왔어? 감사합니다. 어, 바로 왔어. 감사합니다. 어, 잘 왔어. 오, 크다. 크면 돼.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오빠도 하나 땡큐 맛있겠다 아 국수 먹고 싶다 얘네 훌륭하다 맛있다 응 그 뭐든지 바로 사면은 맛있어 구워서 되게 부드럽다 감사해 기분 좋았다 여기 굉장히 어린이들이 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여기도 왠지 파티 온도 같은데 자극적인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고마워. 두 개 모았어. 오 예. 이번에 하소스. 겹소스. 아이고 참. 나도. 겹소스. 벌써 치즈라는 게 끝났어. 벌써 치즈 늘어난 게 왜 이렇게 놀래? 벌써 치즈 늘어난 게 아, 끝났다고 어, 하기 끝났다니까 어, 놀랄만하네 어. 이쪽 입장에서는 큰일 난 줄 알았네 내가 떠도 되는데 꼭 떠달래 잘려줄게 응.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되게 저는 마지막에 이 마무리 타임이 너무 좋아요. 마치 그런 건가? 내가 갖고 있기는 좀 뭐하고 남쪽에는 아깝고 이게? 어. 그 전여친 전남친 그거 응. 헤어졌는데 응. 나 받았던 선물들? 아니 헤어졌는데 전남친이 누구 또 사귀는 건 싫은 거야 아 그런 느낌? 그냥 아 대충이야 그래서 선물이 낫지 선물은 뭔데? 아니 그러니까 받았던 선물들 어. 아 버리긴 와고 어, 남주긴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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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 아 전립 안녕히 계세요. 우와. 어, 좋다. 어, 되게 깔끔한 그런 막 건강한 그런 맛이었어요.
나는 근데 그런 거 있다. 12월에 피자 먹으면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아? 어 맞아. 그 먹는 건 아닐 것 같아. 아 그 어린이 때. 아 어린이 가족에서 때. 가족에서 주고 막 가족에서 줬대. 가족에서 뭐 배급 나? 지원해 주마. 급식 나? 아니 엄마가 사오고. 파티. 아 그치 파티. 한국말 왜 이렇게 어려워? 와 예쁘다. 저기 저 건물에 반짝이 그게 있어요. 보이려나? 10캔씩? 아 좋아. 아 그럼 나는 이거랑 네, 이게 더 맛있다. 아 진짜? 아, 난 5캔씩 할래. 나도. 아 오빠 이 이거도 5. 동산점. 와 굉장하다. 네, 비비를 이번엔 쪄서 먹어볼까. 상태가 꽤 괜찮은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또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물 부으니까 다 또 오므라들었어요. 애들이. 오. 너희 살아있었구나. 당연한 얘기인가? 오,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벌렸잖아요? 어, 물 하면은. 이게 뭐지? 닿던데. 이제 너희들을 씻어줄 거야. 오. 벌렸다. 오. 어쩔 수 없어. 이제 여기다가 찜기에다 쪄줄 거예요. 오늘의 메인 나스다. 초장은 이거 살짝 드러내주고. 초장 그릇. 야, 엄청 부드러워요. 오. 첫 맛은 짭조름한데 끝 맛에서 달아요. 조개를 앞접시 삶아서. 야. 이거 봐, 저 가리비 위에 굴 붙어가지고 걔네도 입을 벌렸는데 그 안에 또 굴이 들어있어. 완불하는구나. 아, 완불아. 맛있다. 엄청 맛있다. 아, 그래 접시라 그랬지? 이쯤에서 꼬치, 닭똥집 꼬치예요. 맛있잖아. 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자카야. 이자카야. 곰자카야. 비웃어? 아,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고.
이거 대박이에요. 술 어드벤트 캘린더 매일매일 하나씩. 아 너무 좋겠군. 제일 첫 번째 픽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어, 이거 사자. 이거 이걸로? 어 좋아 이거는 어머니 심부름. 얼마 전에 우동면 샀는데 얘가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서 다시 사요. 뭐 사지? 이거는 어. 이쪽인데 어, 어. 얘가 좀 CR이 큰데 가격은 얘가 200원 싸다. 어, 어 얘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좋아 보이는데 아 이것이 대기업. 그래. 어떡하지? 그렇다면 이거다. 이거? 그래. 피크 코드로 간다. 가자. 뭐 간장 살 때 됐는데 사야겠다. 로제가 땡겨가지고. 어, 이거 맛있는데. 좋아. 일단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먹을 때 와다다다 먹어야 되니까 소름 끊기면 안 돼요. 거의 뭐 이거는 여기에 쌍대 마차, 쌍둥 마차로 그 베스트 중에 있더라고요. 맛있다. 딱 그냥 그 그 돈 어? 그런 돈까스네. 수제. 어 옛날 돈까스 그런 거. 아. 어. 옛날과 요즘 돈까스의 중간. 이거 가져가, 내가 이거 아이고. 갈게.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어. 국물 또 먹어봐야지. 오. 오, 좋아. 매우 좋습니다. 우와, 한 덩이가 이 정도. 고기 엄청 많아요. 고기. 어, 이건 뼈잖아, 이거. 놀라지 말고. 저는 이 나갈 뻔했네. 살을 열심히 발라왔어요. 여기 이제 또 시래기 올려가지고. 매운 건 아니겠지? 비타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손을 꺼내야 돼. 다들 맛있어서 그런지 하기에 하네. 맛있으면 행복한 거지. 여기저기 하하 보고. 특수.
저는 이상한 걸 못 느꼈는데 뭐가 어? 뼈 어? 이슈가 있었나 봐요. 오,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슈. 아, 뭐 조금 덜 그가 다 아니 그거지. 그러니까 조금 덜 부드러웠다라는 게 있었나? 아니 모르겠어. 참 맛있었어요. 김가루 하나만으로 아주 업그레이드가 됐구만. 비주얼이 아이 뭐 치킨집이 다 닫았네. 프랜차이즈 여기 가자. 여기 여기라도 열어서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반반 먹을까 고민이네. 나는 그냥 호라이드 반반. 아니 대세지. 이거지? 그럼. 대세 가자. 아 사장님 저희 대세 레드 하나 주세요. 그 때문에 화물 노조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벗겨야 그래. 여기서라도 벗겨야겠다는 의지.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아,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상당히 클레버했어요. 살았어. 냉장고가 살아있어. 이 와중에 생맥 시키면 굉장히 진상인 거예요. 처음부터 시켜. 알아. 그 정도는 알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치킨이 딱 땡겨서 국내 치킨에도 가보고 BHC 앞에도 가보고 뭐야 어디 또 갔는데 다 다른 거예요. 아, 여기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시켜도 된다. 아니다. 이따 하겠다. 혼잣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드디어 마주한 치킨. 55번째 튀긴 치킨입니다. 다리. 이거 먼저 먹어. 먹으려고 했어. 맛있겠다. 채소 먼저 먹어. 아 역시 대세레드 맛있어. 괜찮네.
이제 시켜야 될 거구나. 사장님, 저희 500 한 장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다. 다음은 새우를 먹어볼까? 나 새우 까서 먹을 거야. 나는 깡님에 다 먹었지. 근데 까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 잘 먹힌다. 내가 오빠보다 낫네. 자신이 알아서 벗으면 되잖아. 또 벗겨주는 맛이 물론 새우. 아. 잘 벗겨보았습니다. 까서 먹는 게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까는 게 나가. 난 이번에 날개. 좋아. 서로 먹을 걸 얘기하고 먹어. 교촌보다 얘기 안 할 거야. 어, 손님 많아. 아, 나는 허니콤보가 1위긴 한데 옛날 통닭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제는 하나를 못 고르겠어. 난 뿌링클도 그립고 심지어 그냥 BBQ 해바라기 치킨 거기도 그립고. 매워 매워. 귀찮아서 한 바퀴를 먹는 거. 새우. 되게 협조도 안 해준 것 같아. 새우라고. 나만 쓰레기 되고. 벗긴다. 어. 벗겨야 부드러워. 아직 새우가. 아, 어, 잘 먹겠다. 벗긴 게 훨씬 낫다. 이 닭봉이는 가라구나. 아, 감자칩 되게 미워하네. 이렇게 사랑해줘야지. 오, 이거 소스 찍어 먹어. 소스. 바삭함이 미쳤다. 안녕히 계세요. 우와, 500, 3,500원. 500이 3,500원. 오, 오. 와, 괜찮네, 그럼. 괜찮군. 아, 맛있다. 할 말 없으니까? 어, 나는 이렇게 혼자 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조용히 있을게. 아니야,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니야? 어, 정말 아니야. 그렇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가만히 있을게. 아니야, 아니야.